따로설이야, 따로설이야. 대신심, 대분지, 대의절이면 한번 봤어, 알지 못해야 돼. 그 알 수 없는 생각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그 생각만 들어가 봐. 대단하다니까. 처음부터 성인이 되어서 칠지 보살로 들어가 본다니까. 공부한 사람은 그대로 부처님이다. 설사 망상을 핀다 그래도. 근데 앉아서 안진뱅이면 연습해도 대단한데, 진짜 팔도 들고 성성하고 적적하고 면면하고 밀밀하게 든다면 왜 못 깨치냐 말이오. 생각을 다 놔버리라니까 재산은 다 남 주라고 소리하니까. 있는 재산 남 주는 것도 신뢰예요. 훔치는 것도 나쁘고 남 주는 것도 신뢰란 말이오. 왜 저 방거사가 그 엉만장자한테 은금보화를 다 동정을 허세에 버렸겠냐 말이오. 공부가 된 자기도 이 애착심이 생긴데 각 어리석은 사람 돈 줘놓으면 안 된단 말이오. 그게 욕심만 더 부리고. 첫 번째, 이 공부가 뭐가 필요해? 장소를 타다시 말이야. 이대로 이 장소에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몸, 몸 바꾸려 하지 마라 그 말이오. 세 번째, 신심을 가지고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공부밖에 없다. 가장 소중함이 나 찾는 길이다 하는 신심을 갖고 공부를 하되, 네 번째는 완급 조절을 잘하라. 너무 급하게 해도 병나고 너무 더디게 하면 언제 깨치겠냐 말이야. 막 문틈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한가하면 그 나쁜 망상이 막 들어오구만. 그래서 차든지 화도 놓치면 나는 죽은 놈이다 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되, 아, 일하면서도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특히 운전하면서는 운전에 정신 쓰라고 말이야. 연불 같은 건 노른집에 연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백전산매 돈은 주여. 자기 일 자체도 보람을 갖고 하란 말이야. 직장에서도. 그 자체가 수행이야. 무엇이든지 일려갈 수 있어요. 연불, 그 산매라 하는데, 연불로도 열심히 하면 산매를 터드려. 또 독서산매. 글도 읽어서도 아주 깊이 들어가면 그 산매를 터들었다. 선정산매. 백천산매라. 전부가 공부하는 게였다. 자기가 주어지면 농사를 한다면 농사수로도 도가 있어. 근데 생각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농사진다든가,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 실패, 돈은 벌지 몰라도. 그날 하나 내가 수행으로 삼아. 돈 벌어서 좋은 데 쓰되, 벌면서도 공부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고, 그러려면은 사기쳐갖고 돈 벌면 오래 못 가. 그래서 박리담회를 하되 친절히 하고, 사업을 하든 그런 거라. 건축하는 데도 그렇고, 참 무섭게 다 진리가 있다니까. 내가 이런 얘기 다 스스로 잘 알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사양하지 마라. 그, 여기 꿰어 맞추고. 그렇다고 그거 깨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 단기 무례하면 시집전이다. 다만, 아직 못할 줄 알면 통한다. 광학까지 하면 시식이 전환이다. 많이 하고, 빨리 기억하면 신비지도 얻어져. 그리고 무슨 일 하더라도 보살심을 잊지 마자 말이에요. 항상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국가를 점령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편하게 하고 또 잘산고 잘산다는 것이 돈만 많다고 절대 잘산 게 아니야. 마음을 편하게 하고 국민을 내가 어떻게 잘 받들고 그런 생각으로 출발하면 우리가 선진하게 되는데도 빠르고 경제도 그 성장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GNP를 높이고 경제 위주로 정치하면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실패한다. 지금 나는 이 녹음에 대해서 좀 정치가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 물어볼 것도 없다니까. 그거는 번에 돈이 그 뭐 지금 우리 뭐 4만 달러가 목표라 하면 10만 달러 해봐야 1억밖에 아니야. 1억 가진 사람 보통 없어 여기? 10억 가지면 그럼 보통이 없냐 말이야. 보통은 너에 아무 소용없다. 그 왼쪽 눈 하나만도 못해. 그러려면 일자리 주란 말이오. 일 안 하면 굶어야지. 내 스스로 일자리 찾지 못한 사람 있잖아. 남을 봐서 그럭이라도 그냥 닦아주고. 일자리 찾지라. 철주여. 일 안 하면 굶어. 국가에서도 월급을 적시키는 아이들에도 일자리 주란 말이오. 나이 제한 없이. 80, 90이라도 우리가 배움점이 있잖아.
중국에는 보니까 106장군 교수가 있다니까. 오늘 참으로 귀한 것들이 많이 와서 내가 속으로 그윽하고만 어찌 귀하지 않는 분이 있으려면 우리 모두가 귀한 분들이야. 스스로를 비하지 말고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어. 내 속에 부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자기 자신을 학대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그 말. 알았죠? 예. 그래서 한번 즐겁다. 그래서 난 죄 지랄도 안 지어. 스스로 그냥 사심만 채워가고 나는 쉬었잖아. 그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속에는 아만이 가득 차 있으면서 사심하면 좋다고 위해서 그러지. 사심도 날 위해서 사심하고. 에? 속으로는 금기를 가져야 말이야. 교만하다 해라는 소리 아니야.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는 강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지. 에?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하기도 하고 에? 에? 그 강의를 잘 써야 된단 말이야.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 그 중국을 갈 때 그 여기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지진이 났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 사천성 옆에 호북성 또 아미성 뭐 갔다 온 이유는 내가 평상시에 원이 내가 이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종이 6조 해는 이 선종 사찰을 내가 선제이면서 꼭 거기 가야 되는데 초조 달마하고 6조 해는 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2조부터 이 5조까지는 내가 꼭 가봐야 돼. 어떤 스님들이 갔다 온 뒤에 아주 좋다고 소리 듣고 저도 가야 되겠다 싶은데 혼자 가려니까 전기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회원들 도반들한테 그 가까운 돈도 얼마 안 들고 의미 있는 이 선종 사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가게 됐어요. 여섯 사람이 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 무안이라는 데를 갔어. 근데 중국 지명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막 같은 데가 많아요. 한양이라는 데도 있고 한강도 있어요. 이게 중국 말을 따가지고 우리나라로 왔더라. 우리나라도 무안이 있잖아요. 무안이 얼마나 크냐고 물었더니 서울의 14배예요. 무안시가 14배고 또 그 호북성이 일개 성이 우리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커. 그리고 뭐 인구가 1억이 넘는다 그렇더만. 근데 거기를 가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발전해 가잖아. 겉보기나 땅이 국가 땅이나 아마 그런가 봐. 아주 도로도 잘했고 내가 한 10년 전, 20년 전 같은 데하고는 영 사파야. 그때는 비포장도 있고 도로가 안 좋았는데 아주 지금 건물도 대단하고. 근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 차 타고 다니는데 경유가 없어. 뒤에다 보조 안 실고 되기서 큰 망신하게 들어요. 안 팔아. 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까 지금 그 저쪽으로 다 가버렸대요. 지금 지진 난 피해 들어 다 그쪽으로 도와주다 보니 그렇다고 불평만해. 우리나라도 막 굉장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무안에 가가지고 그 알레가 지역 가면서 소개를 하는데 황황도가 지나간 데가 있어. 근데 황황도의 얼친 사연이 참 여기 우리 인류가 본받아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요 눈으로 그 뭐가 좋다 이것도 뭐다 안 먹은 것보다 낫지. 여행을 가게 되면 애국자가 됩니다. 또 부모가 소중한 줄 알아. 나라가 소중한 줄 알래. 말 같은 말 한 사람이 소중한 줄 알겠더라니까. 전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보면은 얼마나 내 부모 형제가 소중하고 조국이 소중한 줄 알아. 여행도 우리가 본 겁니다. 단 눈으로만 그 벗고 즐길 게 아니라 귀로도 듣고 또 그 속에 사는 그 배울 점을 우리가 뭔가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좋으니 나쁘니 뭐가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어. 다 그거 좋더라. 나쁘다 할 건 낫지. 그보다는 그 속에서 혼을 배울 점이 무엇인가 그 차이 안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시를 쓰게 됩니다. 네? 나는 내 원이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 은혜 보답하고 우리 신도님의 은혜 보답하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점 먹을수록 더 정정해야 되겠다. 네? 몸통 아닌 옷은 떨어져서 죽다 하더라도 내가 피곤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몸 버릴 때까지 당당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그 속에서 좀 좋은 그 배울 점을 가지고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 시로 옮겨 쓰고 싶은 것이 내 원인데 그 황강구에 얽힌 사연이 하도 좋아서 내가 사실 그 얘기 먼저 하려다가 근데 이거는 공부하는 얘기하고 하자고 내가 뜸을 들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 시간 채우려고 이번 것은 한 5조까지 다 해서 아주 한 석 달치가 지금 물려있어 뭐 이게 다 하려면 석 달 갖고 다 기가 막히다 이번에 시가 여섯 수를 했는데 오늘은 두 수만 내가 지금 맘만 보일 거예요 근데 그 황강루에가 이 뱀 모양으로 사산이요 꼬불꼬불한 산인데 옆에 이제 그 장강이라고 하고 양자강이라고 해요 중국 사람은 장강이라고 하고 그 장강의 길이가 15,000리나 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댐이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댐 우리 소양강은 뭐 15배인가 하고 14배인가 된다 하네 그 전기 생산만 해도 그 중국 전체 10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그 공사가 또 홍수가 막 홍수도 맞고 전기 생산도 근데 그 무한들 앞으로 통과해요 다 그런 강이 양자가 근데 그 황황루에서 그 강도 내려다보고 어디 그 등산객이 많으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더라고 그래서 신시 노파가 있어 있을 수 있잖아 신시 있잖아 신시 노파가 술장사를 해 근데 술장사를 하는데 마음이 아주 착했던가 봐 이 그 거지가 오는데 차별하다고 계속 공짜 술을 줘 탄다보니까 나는 줄 것이 없으니 나 술 먹고 남는 것이 날 주라 하니까 그 팔고 남은 것도 주다가 뒤에는 의뢰 그 거지가 오면 준다 가져가라고 주고 우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녹화나 얼마나 마음이 착했든지 또 그냥 영적으로 줘서 1년 동안을 그러면 이 거지가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어른이 귤을 하나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학을 칙칙칙칙 그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학을 저 벽에다 붙여놓고 손뼉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한번 쳐봐야 해요 그러면 학이 나와서 춤을 출 거라고 이렇게 이러지고 가는 거야 내가 저 난방에 여기 볼일 벌어서 한 1년 후에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1년 후에 이제 떠나가 처음에는 거지가 그 소리 했지만은 학도 아주 특이하게 잘 그리고 그 거지도 이게 보통 거지가 아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그 학이 나오나 싶어서 속대를 딱 잡으니까 아 그림자에 학이 나오더니 춤을 췄단 말이야 여기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소문이 소문 나니까 어떻게 돼 그 학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소문은 뭐 인정하지 않네 참말로 그런가 보자 인상이네나 그 학벌나 뭐든 그 소리 얼마나 잘하냐 그 생각을 막 그래가지고 막 1년에 막 부자하지 그래서 이 1년 만에 이제 이 거지가 또 찾아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장사 잘했는데 아이고 땅 밖에 모르게 이제 부자 됐다고 그럼 내 은혜는 갚았으니 내가 학을 지금 데려가겠다라고 피리를 이렇게 부르니까 학이 뜨거 나오거든 학을 타고 그냥 그때는 거지였는데 시험도 그냥 도사로 변하더니 타고 그냥 서천으로 가버린 거다 그래서 그 여동빈 신선이라고 하고 백학 도인이라고도 부른대요 근데 그 한 번 가지 다시는 안 와 이제 그래가지고 시인들이 그걸 가지고 시를 많이 써놓고 있어
학원 가서 다시는 신선을 가서 안 온다고. 에?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래서 그 가보고 나니까 그 기념으로 3층으로 그 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또 무너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요새는 5층 탑으로 잘 해놨더라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지을 지라. 아,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어,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실을 읊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은 삼진으로 이루어졌다. 한양진, 항구진, 무창진. 이, 그 넓은 무한은 이 삼진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무창진, 진자가 세금 옆에 천지자. 네? 무창진, 무자는 그 호박 무인이라 했어요. 창상하죠. 무창진. 한양은 거기 서울이 한양이라 했잖아요. 똑같은 글자고 한양진. 한부진이라 구자, 이부자. 이 세 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한테 듣는 것을 인자해서 내가 시를 진 거예요. 무한 삼지, 황, 눈은, 신신 높아, 빈자지로다 신신노파와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술이 얼찐 사연이 깊단 말이야. 이 설명 안 해도 모르겠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노바나 신선은 어디 갔나 일어나다가 그 신선이라든가 그 영웅 호걸들이 많잖아요. 예. 시인 물개들은 다 어느 곳으로 갔느냐. 만리장강 여여여다 만리장강이 여여하게 그러다. 이 끌끌기가 멋있구만. 이 공부가 좀 깊어지면 이 속에 지위를 내가 가자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를 읊고 저 사람 얼마나 미안하겠어. 괜찮아요 울어도 사실은 울다 돌아 돌아도 괜찮아요. 저거 다 입구법문이야. 법문이고 울망도 다 법문이고 이해하면 다 바람쳐 새소리도 다 법문이다. 이치에 받고 안 먹고 그거 따질 거 뭐 있어. 없죠. 그러면 그 구해받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다 바람으로 세월로도 다 법문인데. 그래가지고 삼조 승찬대사를 그 이제 그 안일성을 그 거기 넘어서 이제 5시간을 차 대결해서 갔다고. 삼조 승찬대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돌아가신 열반 날짜는 606년에 저기 606년 열반에 들었어요. 근데 다 봐도 앞에 태신 맞고 언제 몇 살 낳았는지 또 몰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주는 책이 어느 중요한 재료에서 나온 책이 있어. 그걸 보니까 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불교 사제를 내가 여기 와서 찾아보니까 40살에 해가대사를 만나서 그 법문 듣고 문득병이 나서 그랬어. 세상에 법문 듣자 병이 나오는 것 같다. 그냥
그걸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낮아버렸으니, 그로 인해서, 그해 3월 8일 날, 광복사에서 구족계를 받아요. 근데 뒤에 영숙 그 중국에서 주는 책을 보니까, 510년이요. 510년에 태어나서 606년에 열반을 했으니까 96살까지 살았으니인데, 그럼 어떤 것이 옳냐? 우리 사전이 옳겠어? 중국 책이 옳겠어? 중국 책이 옳다고 봐야 되겠어? 그래서 나는 중국 책이 한 96살인데, 그 이제 전 한문으로 써졌지만 내가 큰 참고가 돼서, 그 전에다 늘 시주도 하고 그랬더니, 다루도 주고, 책도 주고 그러더라고. 중요한 지석 속에서 나온 책이니까 거의 정확하지 않겠어? 근데 그게 보면은, 북주, 그때 모계가, 불교를 탄압해. 그래가지고 그냥 숨어 지내요. 관공산에서 사공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성공 지켰으면 탄압을 하니까. 더구나 잘못되면은 불법이 대가 끊기지 않아. 그래서 그냥 소기처럼 머리 기르고 10년 동안을 거기서 지내요. 왔다 갔다 한데. 그러면 천주산하고 여가가 어떻게 된 거고 원래 찾아보니까 천주, 지금은 천주산이야. 수문제가 와서 스님을 보고 그냥 그 오체 투기하고 그 스님을 보고 그 산 이름은 천주산인데 천주산 중간에 사공산하고 이제 환공산이 있더라고. 우리 스님들 혹시 그 선정 선객들을 가보면 어디 가서도 자세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산이 얼마나 그 당시에 좋으면 남악, 지금은 남악이라 따로 있답니다. 근데 지금 남악으로 불러, 옛 구남악이요. 산이 하루도 지났다고 통돌로 막 솟아올랐어요. 말 그대로 하루를 바친 기둥이라. 그래서 천주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니 참 환희심이 나더라고. 어떻게 터도 좋고, 대부분 전통은 그렇게 다 좋더라니까. 사조 대사. 또 쌍봉산에도 가봤고 오정인대사 그 사는 데는요 봉황산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기사도 봉황산이구만. 우리가 황매산이 아니고 황매현이더라니까. 그냥 법문 들을 때 황매산에 뭐 오정인대사인데 황매산은 없어. 황매현이지. 이번에 가서 확실히 알았다고. 산이 봉황산이다. 또는 그 동산이라고 하고 또 사조 도신대에서 서산이라고 해. 쌍봉산인데 이제 그 가서 우리가 출처를 확실히 알고 그 속에 있는 무슨 법문이 있어. 그건 다음 달에 내가 저 사조 도신하고 오정인 대사에 대해서는 아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신라시대 법남 스님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게 얽힌 사연이라든가 육조 대사도 그 방아찌 있는 것이라든가 그 법문들이 너무 좋아서 그 노를 내가 다 해버리면 또 시간이 너무 오버되고 그래서 삼조 승찬대사하고 마조 도일선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마조 도일선사 기약한 데가 거기 있더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에? 그 동굴 속에 내가 정진도 하고 그랬구만 그래서 거기서 지은 시가 내가 에? 하도 그 좋아서 이 마조 도일선사 시 삼조 승찬대사 얽힌 것까지 해서 내가 이제 그거 얘기하고 끝마칠 거예요 오늘 그만 한 시간 다 돼가지 굉장히 삼조 승찬대사 네. 이제 그 다 참배하고 그 이 삼조 승찬대사가 557년에 법을 받았어 해가 대사한테 법을 받고 법을 전한 지가 너무 593년에 도신대사한테 법을 전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보니까 뭐 510년에 태어났다면 아주 늦게 출가것이 되어버려. 그 법을 받고 됐던 것이 그러니까 47에 법 받았다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늦게 출가해도 이런 도인이 있다니까. 꼭 일찍 돼서 된 것도 아니고 협조자는 80에도 도를 이뤘는데
근데 기록에는 40에 했다 하면 89세에 연관 들고, 불교 사전에는 40에 받았다고 했더라. 그렇게 따져보니까 89세고, 그 중국 자료에 보면 57에 구독제를 받아가지고, 벌써 그냥,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즉시 그냥, 깨쳐준다니까, 은하에게 법문 듣고. 그래서, 도신대사한테 593년에 법을 전하고는, 이제 열반에 들러가다 빨리, 때를 기다렸겠죠. 밀어붙였던것한테 줘놓고, 한 2년 동안 쉬다가, 다시 이 환공사를 돌아오셔서, 11년 동안을 그, 법문했는데, 절에서 법문한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왜냐면 절 산중에 있는데, 요새처럼 그렇게 그, 교통이 좋은 게 아니거든. 철저 산중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앞에 포기를 했어. 그리고 포기할 때는, 그, 마실로 내려가서 포기를 했어서. 그래서 사부 대중을 모아놓고 법문하다 서서 연발했더래. 멋있지 않아요? 법문하다 나도 이렇게 법상에 뜨고 앉아서 가버리면 참 좋겠다 싶어. 그 놀릴 거예요. 놀리지 마세요. 원이라 그냥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더라니까. 병원에 간 거는 못 쓰고만. 그냥 서서 서차로 열반에 들어버린 그런 아주 큰 도인인데, 어쨌든, 그런 큰 스님들 회상을 가보면서 막 화내심이 점점 올라요. 오빠 느낌만 더 가버려, 멋있게. 아야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냥 그래 가봐. 내가 우리 신도 중에 그런 분이 있다 하면 내가 천리길도 마다하고 가보려고 그래. 울고 불고 할 거 없다. 나만 신세지 있지 말고. 오빠는 그리 돼. 이제 병원에서는 절대 안 가지.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하면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 많아. 우리 승덕을 만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참배하고. 옆에 이제 마조동이라는 데를 가서 중간쯤 더 올라가야 돼, 그거는. 상당히 이제, 차 타고 가야 되지, 그냥 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 차로 30분 거의 올라가는 거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올라갈 거니까, 그, 동굴이 있는데, 내가 이 마조 대사에 대해서 법문을 가끔 했을 거예요. 아주 바위도 좋아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나도 정진해보려고. 기어가 들고 심정으로 얼마나 그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어. 만약에 저저 보면 어떻게 돼? 여행하면서 차마 앉고 싶어도 내가 못 앉겠구만. 흉내를 좀 내가 마저 흉내를 내보라니 이건 참 곤란하다 싶고 자부동이 떨어지게 돼 있더라니까. 바위 위에다가 놓고 정진한테 얼른 떨어지지. 자부동 다섯 개 떨어졌다 그래서 야 정진 많이 했구나 싶디. 그냥 떨어지게 생겼더라니까 바위가. 그래가지고 옆에 스님들도 구경하고. 다 옆에 갔는데, 대도요, 왕대가 이런 대들이 준비하고, 그래서 옆에 또 이제 쑥 돌아보니, 진짜 정진한 대가 뒤에 있더라니까. 이 돌이 아주 작성했어요. 그 돌이 이제 그 계단을 발벗고 올라가서, 야, 정진했다. 승대들은 너 가거나 말거나, 나도 좀 정진도 해봐야 되지. 거기서, 그거 그냥 내려오면 안 되잖아. 그거는 또, 그러니까 비 안 올 때는 위에서 정진하고, 비 오면은 밑에서 하고 그랬어. 대부분 믿는다 못 가버린다. 속속 떨어지지. 그것도 한 번 오기 어려운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도 자성에서 올라가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 혼자 그래서 거기서 지은 시약 이거. 요거 하고 그만 지켜라.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예. 상조. 산천주산대 사냐지형 불초면이로다나
삼조 승찬 천주산 아니, 삼조 승찬 스님이 계신 천주산을 가니, 산야 지형 불처면이로구나. 산과 들 지형이 낯설지가 않구나. 내가 여기 와서 왔던 그 같아. 그냥 뭐 어디 저 처음 중국이만 우리나라 아니잖아. 근데 낯설지가 않더란 말이야. 해고 증자 마저동하니 마저동에서 단전히 앉아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고금불이 중림신이로구나. 예와 일계가 다르지 않으나 대숲이 새롭다.